장사꾼은 아니야. 왜요? 진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벌어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고. 어쩐 일로? 마지막으로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 이 나이에 한번 휘청하잖아요. 죽어도 문 일어나요.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아저씨. 네. 응? 제가 더 저거 좋게 생겼지.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 네. 응. 착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네. 아. 응? 거부시 생겼다 엄마야. 네. 응? 네. 근데 네. 우리 씨. 네. 씨 같은 경우 성격은 네. 조금 나서 좀 풀어봐. 그럼 서로 행복할 텐데. 아. 너무 정확하지 마. 아. 응? 왜냐면 아저씨가 사람이 품성이 좋고 네.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해주는 서방을 두고도 왜 외롭고 우울하니 슬픔이 들어 자꾸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래 본인이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면 외롭다는 거죠 두 부부는 아저씨 사람 좋고 운세도 좋고 올해 운세 많이 좋네 이동했나요 인사에도? 이동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동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직이 들고 올해 운세 같은 게 너무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 대주님은 사업가는 안 돼. 인심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독하지를 못해서 어떤 끊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냉정할 때 굉장히 냉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거 개인 창업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왜? 왜? 하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다고 해야 되죠. 인심이 좋고. 물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본인이 힘들어요. 그거를 딱 앞에 놓고 딱 거절을 하고 어떤 부분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정적인 그런 부분도 많으셔서. 그래서 아직은 창업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올해 운세나 지금 내년까지를 놓고 보면. 그래서 아직은 좀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도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눈빛에서 레이저로 날리니까. 눈에 레이저로 날리니까 불편하단 말이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응? 아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응? 말 없이 이 포스로 죽인다고 그러지? 그래서 식구들은 좀 조용조용하기는 하다. 아빠는 앞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으셔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직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장사꾼은 아니야. 아빠가 사업가나? 왜요? 지금 진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뭐 하시려고? 고향이 있거든요. 네네. 가서 음식 장사를 지금 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좀 구축했고 지금은 이제 이다 보니까 좀 약간 주말 복구가 되다. 예예. 그래서 평일 날은 이제 거기 가 있고. 주말에 올라오는데 거기 장인 장모님도 다 계시고 얘는 그 초남들도 있고 아 여기 네. 원 고향이에요? 네, 제 고향. 아 언니 고향이야? 아. 가고 싶구나 그래서? 네?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여기는 가고 싶어 해서 지금 땅을 하나 사놨거든요. 잔금을 치러야 돼요 내일. 네. 이미 벌렸네 그럼? 예? 네? 이미 벌려놨어? 예. 땅을 지금 그쪽 가서 이제 남편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런 요리 쪽에 교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수라 그래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고. 어쩐 일로? 네. 아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직업도 많이 바꿔보고 뭐 돌아섰는데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자. 내가 좋아했던 일을 갖고. 원래 영혼이 멀게 살아시는데 이제 무슨 돈 욕심으로 갑자기 부리시는 거야? 그렇죠. 와이프가 제가 하도 쪄서 그런가. 자기가? 네. 어떻게 말 많은 사람도 아닌데 눈빛하고 몸으로 레이저 날리는 것 빼고 나머지는 없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 없지. 그럼 이왕 걸렸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우리 몇 살이세요? 지금 대한생이에요. 아직 아니니까 조금 더 젊었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쁘지는 않은데 도전은 나쁘지 않아. 내가 좋은 걸 하는 건 좋은데 예, 예. 거기서 돈을 좀 빼봐. 원래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만나고 그렇게 가는 게 그냥 돈은 이쪽에서 어떤 일이 하고 저리 세고 해갖고 해는 거고 튕기는 거고 튕기고 아빠는 내 일이죠. 일만 하시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그럼 종목은 뭘로 하시려고요? 그쪽 음식인데 면 종류를 하려고 되는 거였어. 면 종류를? 네, 예. 근데 이게 실전은요 아빠 장사가 이게 막국수? 뭐 국수집도 잘 되고 막국수도 이게 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나쁘지는 않아요. 지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지금 당연하지. 네, 너무 이게 좀 출혈이 있어서 지금 그 고심이 돼요. 이걸 괜히 그냥 벌리 이 사람하고 맞아야지 되는 건데 그게 힘들면 그냥 되팔아야 되나 지금.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방대하게 그렇게 시작하셨어? 왜냐면 이제 부지도 있지만 짓는 것도 있지만 기본 운영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첫마디에 사업은 안 됩니다. 딱 그렇잖아요. 왜 금전의 실패수가 지금 내후년쯤인데 그게 조금 뭐가 진행하다 거기에 자초하는 격이 들어요. 지금 올해 내년을 이렇게 버티다가 그래서 내후년수 들어서 2024년, 25년 굉장히 금전을 까먹는 해가 되거든. 여기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올해 한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최소 3, 4년에서 5년 안쪽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성향이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순수하게 영혼이 맑아서 명예만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첫마디에 사람이 성실하고 너무 착하시다 이러잖아. 그렇게 하면 사업 못해. 응? 적당히 냉정해야 되고 악취도 있어요. 음식의 요리가 맛있고 어쩌고 하는 거 소문이 날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사람 관리도 힘들고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그래요. 음식 장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운세가 나쁘지는 않아요. 운세는 좋은데 너무 사업은 아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처음 하고 싶었더라면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고 아니 점포 하나를 같이 잡아서 좀 출혈이 없이 좀 부담 없이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 하고 싶으면 그리고 강구에 꼭 도로 가서 왜 귀여 저기 하고 싶어서 자연일 하고 싶어요? 아, 그 다음 또 플랜이 있다 보니까 딱 선생님만 하자. 아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진짜 딱 선생님만 하고 내가 쉬운 다섯 살까지는 그냥 어떤 변화 주지 마세요. 아, 쉬운 다섯 살. 네, 네. 대신 내가 그걸 연구해서 레시피라든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걸 제품을 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유통을 간다든가 각자 CEO가 돼서 같이 연계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고 그 턴은 제가 보기엔 거기다 하면 자기 힘들 거야. 그냥 되팔았으면 안 될까? 우리 무슨 이동 변화도 많고 내년까지 그런 이득도 있고 그래. 차라리 거기서 그 이득을 보고 그걸 해서 제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빠가 내가 거기서 어느 만큼 하고 난 이후에 쉬운 다섯은 무조건 넘어야 돼. 응? 이 좋은 운에 여기서 금전은 엄마가 모르라고 그랬잖아. 응? 엄마가 이리 와 저리 와서 재테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2024년 25년까지 해서 그거를 재테크를 하세요. 엄마는 정리하고 이제 부채 있는 거 갖고 그러면서 경매 물건도 보고 엄마는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아빠는 편안하게 연구했으면 좋겠어.
그게 딱인데. 그 장사라는 게 바쁘긴 바쁜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방비담의 형태 금액 액수가 작은 것들은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사람도 물론 써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람 고용하고 채용하고 하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막국수나 국수는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것 같아. 응? 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아니고 그러나 그 시간에 그 많이 고생을 해갖고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던 걸 쭉 더 가셔서 논문을 쓸 게 있으면 쓰고 해서 내가 명예를 가자. 그리고 레시피 같은 거 준비 좀 많이 해놔서 그런 이 음식에 대한 책이라든가 뭐 요리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책을 낸다든가 출간을 한다든가 뭐 유튜브를 내가 하면서 그런 걸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맥락을 잡으셨으면 딱 좋겠는 거야. 왜? 이 나이에 한 번 휘청하잖아요. 죽어도 못 일어나요. 40대하고는 달라요. 응?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응? 그렇잖아. 학비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고 노후 대책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왜? 엄마는 어쩐 일로 찬성을 해줬어? 아빠가 원하는 거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그동안은. 간도 크지. 네. 간도 크지. 그리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응? 고민이 많아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네. 몸땡이도 네. 부실해, 자기야. 응? 몸도 부실해. 척추도 많이 안 좋고, 자기는. 네. 응? 그리고 한쪽, 이 자궁 난소 쪽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잘하는지 좀 이렇게 묻고 나기도 해. 네. 건강관리 잘하세요. 쓸데없는 고민하고 이렇게 뭐 일 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간땡이가 커진 거야? 글쎄요. 응? 재테크를 잘하자. 돈 벌려고 하지 마요. 이 마누라가 그런 돈복은 있어요. 집편이요. 원래 기질도 있고요. 손끝에 맛도 좋은 집이야. 엄마는 말고 어른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돈을 불리는데 대감줄이 세고 하니까 땅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고 어떤 부분 이런 거는 그리고 나중에 임대업 쪽으로 최종적으로 해. 그리고 아빠 땅 하나 사줘서 거기다 장독대나 놔주고 연구해가면서 효소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조그만하게 그때는 내 점포를 하나 가지고 부담 없이 응? 흙담으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할 수 있게끔 아직은 지금 그렇게 하기는 안정권이 안 돼요. 흔들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아빠는 한 5년, 4~5년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응? 알지 아빠? 아빠도 막상 해놓고 마음이 엄마나 아빠나 똑같을 거야. 이 방대해져 버리니까 이게 자체가 그리고 그 설계 도면품 돈 많이 나오죠? 지으려니까?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뭐해?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과연 잘 될까? 그러면서 그 금액을 뽑으려면 얼마만큼 거기다가 이 좋은 인연을 거기다 올인하셔야 돼요. 이 투자한 금액을 뽑으려면 뽑으면 감사한데 은행 이자에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고 하고 이제 이런다 힘들어서 둘이 이제 그때 다툼이든 그거 봐. 누가 하라 그랬어? 응? 뭐 조잘조잘 안 해. 자기가 한다 그랬잖아. 감수해야 돼. 그 말 한마디면 아빠는 그게 몇 배 무게야. 감수해. 또 하잖아 아빠가. 즐겁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있자. 그 하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좀 더 개발을 하시고 엄마가 그거는 뒀다 그거 팔고 올 내년에 잔뜩 문서가 들고 나가는 흔세야. 들어오는 문서도 있고 나가면서 이득이 있는 해예요. 금전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엄마가 세를 받으면 돼. 응? 임대 쪽으로. 그렇게 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면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때 가서 장사를 해서 아빠가 만들어서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돈 받고 싶으면 받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홀딱 맞을 거니까. 응? 왜냐면 내가 첫 마디가 심상이 너무 착하다. 사람은 이 사업가는 약간 그런 변수도 있고 줄다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은 거짓말도 해줘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음식은 좋아요. 누가 알아주냐고 그걸. 왜냐면 목돈 들여서 그거 하기에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독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응? 기존에 있던 거는 흐트러지면 안 된다.
지금 올해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금전에 어떻게 보면 살아오는 인생 중에서 최고 중요한 시기다. 금전을 딱 뭉치는 시기예요,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거 하나로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년을 놓고 보면 주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씨를 뿌려서 바쁘게 움직여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비가 온다든가 병충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운세야. 시작은 좋은데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안 하시는 거야 아까? 네. 왜? 응? 아니 잔금을 또... 치러놓고 거기서 이득해서 벌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붙여서 팔면 되지. 아빠 막상 거기 땅 파고 뭐 들여봐. 아빠 잠도 못 자, 이제. 아빠 그렇게 뭐 대범하지 않아요, 소심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둘이서 결혼을 하고 올해 아주 지옥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평포 좋은데 왜 굳이? 그쵸, 저기, 지금 있는 게 좋은데. 간땡이 그게 해놓고 힘들지? 응. 얼마나 좋아, 내 결정을 딱 내려주니까. 그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득이 있으니까 그냥 팔어. 응? 그게 좋아. 그 누가 가져가도 금방 가져갈 터야, 내가 보기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느긋하게 있다가, 음력 6월이나 이렇게 해서 누가 달라 그러면 튕겨도 돼. 가을 가서 팔아도 돼. 알았지? 금전에 이득이 있고, 내년에 가서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바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잔금을 치른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야. 네. 응? 네. 아 이거 어떡하지? 돈 이거 해서 그것도 다 제가 또 다 한 거거든요. 돈 마련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운 빠져 저렇게. 난 피죽도 못 먹고 한다 그랬어. 어디 환장가. 아 저요? 고민을 아주 그냥 해놓고는 저질러 놓고 겁이 났던 거지. 그랬으니까 딱 수톱해서 걱정 없이 편하게 가라. 그냥 있어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할 텐데 문서로 아빠가 빼빠지게 해서 그 돈만큼 못 벌어요. 응? 네. 지금도 돈은 제가 벌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내가 아빠가 아무리 바쁜데 몸 다리 퉁퉁 붓고 했는데 이사람도 허리가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자꾸 이기심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나는 사람은 참 좋아서 나눠먹는 이심 너무 좋아. 그러나 장사는 나 깜짝 놀랐어. 저런 양반이 갑자기 돈을 벌어보려고 이러니까 내가 놀란 거야. 그릇이 다른데. 진짜 아빠 그러다간 쓰러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좋은 거 그냥 해 아빠. 그게 좋아. 그래서 딱 좋겠어. 근심이 있고 막 이런 것도 못할 사람. 원래 욕심도 없는 양반이. 어디다 퍼줄 데가 많아서 그러지 아빠. 응? 돈 벌어가지고 커질 때가 많아서, 응? 내가 받은 거는 없어도 줘야 될 게 많은 양반이 되나서, 응? 그러니 금전을 줘도 애기 마냥 주체를 못한다 얘기요. 지네발처럼 찢어져 벌어도. 그래서 이모 저버를 보고 딱 수톱을 시켰어. 그러니까 엄마 안심하시고, 그거를 한 운명 6월쯤 누가 달라 그러면 해봐. 내가 마음고생했던 거 값어치하고 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득이 있으면 후유할 거야. 정리해서 갚아버리고 갚아버리고 나머지로 재테크를 한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응? 해서 자기는 원래 눈에 딱 보이고 딱 떨어지는 걸 하는 사람인데 응? 두 부부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응? 아셨죠? 또 묻고 싶으신 거? 아빠 어떻게 못하게 해서 미안하네. 55세 이후에 다시 도전할 거예요. 오케이. 그때 가서 땅 사서 크게 하지 않고 그래 부담 없게 어르신 들어오면 그냥도 주고 애기 들어오면 그냥도 주고 아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재밌는데 행복하고 큰 거 차려놔봐라. 그거 메꾸고 하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조그맣게 하면은 조금 당겨도 괜찮아요. 아니요 55세는 당기자. 55세는 그러셔야 돼. 알았죠? 알겠어. 아빠 레시피 연구 많이 해서 유튜브. 그거 염두에 두고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알았죠? 하나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를 하게 해야지. 됐지 엄마 결정 나서? 네. 됐지? 네. 정해졌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파시면 돼.